don't have tender. 다소 줄어드는가 싶었던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산불을 쉽게 잡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란에 대한 공격을 철회했다고 하는데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4관왕에 올랐습니다. 이른바 우한폐렴 환자가 200명을 넘어섰고 지금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미국 국방부가 타이완을 국가로 지칭했습니다. 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을 차지했고 통합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가까스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기부 취지대로 쓰이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만 3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북한이 어제 폭파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형체도 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한 지 4일 만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선 밤새 150mm 안팎의 큰 비가 쏟아질 텐데요. 광고비를 받고도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수도권 전세가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이 숨지면서 촉발된 시위가 공격과 약탈.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싱글 핫100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가수로는 최초, 말 그대로 K-POP의 새 역사를 쓴 거고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분쟁 지역을 놓고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미국의 46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작심하고 밝힌 발언들을 놓고 파장이.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전날. 앞서 이제 조두순이 교도소를 나온 게 오늘 아침 6시 49분쯤이었던 겁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FIFA 푸스카스상에 뽑혔습니다. 어제 하루 1,241명이라는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10만 명분을 계약하고 전파력이 70% 정도 강하다는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